안녕하세요. 골프선수 김동은입니다. 요즘은 비시즌 기간이라 집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.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주로 봅니다. 집에 있다가 꽃꽂이 하러 가요.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, 시작한 지. 아, 저거 오늘 입은 거죠? 저 흰색 후드티 입고 촬영했던 건데, 제가 평소에도 좀 편한 옷 자주 입고 후드티도 즐겨 입어서 그게 가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부터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? 이거 안 해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? 이거 어렵네요. 쉬울 줄 알았는데? 다 된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온이라고 썼고요, 일할 때. 그리고 여기는 오프, 그냥 쉴 때. 일단 제일 처음에 쓴 거는요, 예민이랑 짜증이에요. 시합장이나 연습장에 가면은 항상 뭔가 예민해지고 짜증을 항상 내더라고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두 번째로 한 게 같은 일상. 뭐 딱히 뭐 이렇게 활동적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게 같은 일상이라고 썼고요. 그 다음엔 그래도 좋아 라고 썼어요. 아, 그래도 뭔가 이게 다 두 개 다 안 좋은 뭔가 부정적인 그런 거라서, 하지만 그래도 좋다. 오프는 제일 먼저 쓴 게 집 썼어요. 연습장 아니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가지고 집을 썼고요.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온 게 이제 NBA. 요새 농구에 빠진 지 좀 돼가지고, 그 요즘 또 시즌이거든요, 한창. 연습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제 유튜브로 그날 있었던 경기 챙겨보고, 이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몇 번 해봤는데 진짜 못해요. 그냥 골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또 넷플릭스도 있어요, 요즘. 제일 최근에 본 게 그 지금 우리 학교는 너무 좋았어요, 전. 아니요, 무서운 거 못 봐요. 근데 또 좀비까지는 봐요. 좀비까지는 보는데 귀신 나오고 이런 건 못 봐요. 그러고 이제 여유. 여유를 썼는데요. 뭔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편하고 여유도 생기고, 그래가지고 쉬는 날에는 그 다음에 꽃을 썼는데, 이제 뭐가 있을까 여유를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, 그래서 찾아본 게 꽃꽂이여가지고 그 옆에는 꽃을 썼습니다. 재밌게 하고 있어요, 지금도. 네, 그 다음에 여행 썼어요. 원래 해외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 썼고, 여기 밑에 시합 X라고 써놨어요. 네, 시합으로 해외 나가는 거 말고 진짜 이제 골프백 한국에 두고 가방 하나 들고 그러고 출국하고 싶어요. 저 미국 가서 농구 보고 싶어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 몰랐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 온라인 게임 하다가 진짜로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다가, 네,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은 선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친구들도 골프를 다 치거든요, 일반인 친구들도. 한번 라운드를 가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. 뭐 이동하는 시간부터 밥 먹는 시간까지.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즐기기도 좋고 그런 거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. 골프 추천해요. 그 잘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, 일단. 가운데 딱 맞았을 때. 옷이든 이제 골프클럽이든 옷은 입어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있고요. 일단 보기 좋아야 되고, 또 골프클럽 같은 경우도 딱 어드레스를 서보면은 딱 뭔가 저랑 잘 맞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. 아마 다 알 거예요, 골프 치시는 분들은. 네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백에 항상 들어있는 게 안약이에요. 시즌이 봄에 시작하는데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 가려워요. 그게 백이 없으면 좀 불안해요. 제가 원래 아침잠이 엄청 많은데 골프가 아침에 시작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규칙적인 생활. 제가 일단 목표했던 걸 다 이뤄서 절대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해인 것 같고요. 신인상도 그렇고 우승도 그렇고 생애 첫 승을 했으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, 2021년. 슈퍼스타? 근데 저는 혼자 기다리자라는 말 많이 해요. 그 말은 많이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. 뭐 일단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고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앞으로도
같이 재밌는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클래식하지 않은, 너무 불편하지 않고, 그렇다고 너무 격식이 없지도 않은 그런,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려고 많이 노력해요. 네, 제가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 네, 종종 이렇게 보는데요.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일단 2022년에는 우승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고 다승하고 싶고요. 그리고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. 이렇게 아레나랑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 네,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, 올해도 네, 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